과학에 대한 믿음, 오염수 참전의 이유. 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뭐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소교각기 스위치 온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상품권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할인 행사가 연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을 때 본인의 페이스북에 바둑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참 신선놀음한다 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봐라. 바둑 얘기 올리지 않냐. 민주당과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 지지자분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 라고 하태경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군요.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을 언급하면서 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논쟁에 적극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실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선놀음한다라는 비난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논란에 적극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지 않았냐 라며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할 거 없다라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다 찬성하지 않았냐. 비록 퇴임은 했지만 일관성은 지키라라며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관할 수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는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대목인데 문재인 정부 때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관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일본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당시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일본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 없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묻는 질문.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말과 똑같대요. 네.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재정 의원의 질문 의도가
윤석열 정부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왜 그땐 가만히 계시다 네. 지금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은 발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신 IAEA 기준을 맞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이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SNS를 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을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익 본 게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잊혀지고 싶다면서 밑에 양상까지 내려가셨으면 굳이 저런 활동을 통해서 왜 하태경 의원을 띄워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아예 국민의힘 비밀당원으로 가신 건지 좀 제가 말이 과합니다만은 본인 정부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될 말씀은 내 정부 때 저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결코 강하게 반대 목소리 못 낸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장관들도 윤 정부와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관료주의에 가로맞춰서 사실은 정의용 장관도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외교부 관료 출신들이 장관을 하니까 그런 과학주의에 빠져서 과학주의의 늪에 빠져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IAEA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IAEA는 친원자력 국제기구입니다. 그렇다고 반과학기구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린피스라든지 다른 시민단체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과학을 뛰어넘어서 매번 뭐 50톤, 500톤씩 30년을 물에 붓는데 물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뭐 바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문 대통령께 뭐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발 SNS를 끊어라.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고요. 성춘 정치부의장,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뭐 이런 해명성 발언도 있더군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뭔가 IAEA나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그걸 방류가 이렇게 임박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행동했다면 전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 소속이지만 문재인 정부 아니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 정부 이 방류를 하는 시기의 정부는 끝까지 뭔가 계속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방류 임박했다면 그때는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반대의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 왜 이렇게 정부 관계자나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100% 확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과학에는 100% 뭐 제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원전에 오염된 오염수들이 방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염수들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뭐 몇 개월 뒤인지 몇 년 뒤일지 십수년 뒤일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거면 그 방류 직전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를 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민주당에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좀 이따가 광화문 광장에서 행진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야당이 이런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향후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도 제1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국민들 다수도 반대했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배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뭐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에서는 계속해서 설전 논쟁 중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 홍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를 그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예산을 쓰고 있으니 이거는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답정너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도 막 정부가 만들고 네. 그런 선전들을 나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 활동들은 다 해놓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가 생태계가 난리가 날 것 같은 얘기들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 또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이 수산업 생태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바로 잡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얘기하고 많은 국민들 가운데 우려가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많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바다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이 국민들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전문가에게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모닝콜 걸었어요.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입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에게 김진의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산물 먹어도 될지 국민들 걱정이 좀 큰데 교수님께서 향후 6천억 년은 문제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근거가 네. 어떤 걸까요? 삼중수소가 22조 베크렐이라고 매년 이제 방출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 갔다가 와서 희석이 되면 1리터에 한 100만 분의 1 베크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생수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 삼중수소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몸은 삼중수소를 한 40 베크렐 정도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물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성 물질이 방류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근해 또 뭐 표충수, 신충수, 해조류, 어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쯤 우리나라의 극미량이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측정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걸 봐서는 그 극미량은 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없다. 방류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다. 현재는 당장의 기술로 이 폐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시킨 다음에 폐로를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기술 발전이 뭐 늦어진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지금 중국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조 베크렐 삼중수소를 매년 서해 바다로 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김진 앵커의 모닝콜이었습니다.